위클리 차이나홍 3위입니다. 전설로 남은 농구 영웅 야오밍. 동양인 최초로 NBA 명예의 전당에 오른 중국의 농구 선수 야오밍이 진정한 전설로 남게 됐습니다. 2002년 NBA에 진출해 9년간 휴스턴 로키츠에서 활약을 한 야오밍 선수는 8시즌 동안 486경기에 출전해서 평균 19득점, 9.2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NBA 올스타에도 8차례나 선정됐는데요. 이에 휴스턴 시장 실패스타 터너는 2월 2일을 야오밍의 날로 선정했습니다. 휴스턴 구단은 야오밍의 등번호 11번을 영구결번으로 지정하는 영구결번식을 열었습니다. 농구계의 전설적인 족적을 남긴 야오밍 선수 정말 축하드려요. 3위의 이슈였습니다. 영원한 전설로 기록된 야오밍 선수. 아, 현역 시절 정말 활약이 엄청났죠? 그니까요. 네, 대단한 거죠. 인간 만리 장성하고 부려져요. 네. 아니, 뭐, 키가 230cm 정도니까, 실은 이렇게, 네, 손만 이렇게 쫙 하고 있어도 진짜 만리 장성. 앞에 벽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야오밍 선수를 보면 그런 느낌 드시겠어요? 아, 저를 볼 때마다 그런 네. 느낌? 네. 키 엄청 크시잖아요. 이런 큰 키 한번 혼나볼래요? 어? 아, 진짜 정말. 때리실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네. 아, 근데 뭐, 전 세계뿐만 아니라 특히나 중국에서 인기도 많고, 그죠? 그리고 자랑스러워 했을 것 같은데, 인기 어느 정도였나요? 뭐, 자랑스러운 중국인, 그리고 현대판, 민족의 영웅. 뭐, 예전에 우리가 프로에서 소개했던 그 여자 배구. 배구 감독인 랑핑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분의 인기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야오밍 선수 같은 경우는 유독 처음이란 타이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이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게 있다고요? 네. 아시아 선수 최초로 NBA 올스타에 꼽혔고요. 또, 명예의 전당에 입성. 등번호 영구 결번도 최초를 기록했죠.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실은 저희도 지켜보면서 야 이게 신장이 절대 NBA 선수들이 밀리지 않는구나. 오히려 크면 컸지. 동양인인데. 예,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키가 그러니까 정확히 그때 230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230cm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게 NBA 전문 선수팀에서도 거의 없는 그 신장이었죠. 샤키로니보다도 컸었어요. 2m 30이라니 정말 엄청난 거죠. 예. 네, 2m도 이미 막 완전 장난 아닌데 키 몇이죠? 190이요. 네. 190도 큰 키인데. 그니까요. 190만, 그, 만나면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아마 그, 야오밍 선수의 아내분과 키가 같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 키가. 가족 사진 보고. 예.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전혀 이렇게 꿀림이 없는 거예요. 뭐 이만한데 보통 약간 사진 찍으면 인증샷 이런 막 이렇게 반토막 나 있는 사람들 이런데. 흥분한 건 알겠는데. 김정은 씨. 꿀림이 없다는 게 뭐죠? 아니, 노래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 꿀리진 않노. 아, 그래요? 예.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19등급 키들이 엄청 나더라고요, 신장이. 네, 아버지가 200cm 이상, 어머니와 아내가 약 190cm예요. 또 예전에 공개된 그런 가족 사진에서 딸의 키가 또래에 비해서 현저히 커서 이슈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네네. 진짜 유전자가 엄청나네요. 여자분이 지금 1m 90인 거잖아요. 여자분들이. 아니, 네. 예, 대단한 딱 제 키거든요. 와 진짜 크다. 그러니까 뭐 그 자녀분들도 이제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은퇴 후에는 요새 좀 자주 볼 수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중국 내에서 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기부 활동하고 캠페인을 앞서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이모티콘 팩을 또 만들었습니다. 아, 최성욱 씨도 갖고 있다는. 네, 그 3대 네. 그 이모티콘 뭐 네. 표정왕 뭐 약간 이런 데 꼽혔었잖아요. 네, 저도 자주 사용했었어요. 아, 그래요? 아직도 마스터를 못 하셨어요? 예, 조금 더 노력하셔야겠네요. 안 되네. 아, 아쉽네요. 아무나 네.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 탑3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